유능하게 자네의 기억 니은으로. 그러게, 이렇게, 이렇게. 진짜 넓다. 좋다. 잠버릇이 심해서. 너무 심해요. 아, 친구가 넓은 이유가 있구나. 아, 침대가 생겼어요. 아, 거의 기분 보고 니네 펜션 아니야. 펜션보다 더 바닥에 잔다라고 가슴 아파한 김준호 선배가 침대를 이렇게 한 개뿐 말고 두 개로. 그래서 김준호가 돈이 없어. 서로가 서로의 잠버릇을 이해를 못해요. 윤아는 이제 크게 자는 스타일이에요. 분명히 이렇게 세로로 잤는데 자고 일어나면 가로로 돼 있고 여기서 자던 사람이 절로 가 있고 둘 다 잠버릇이 심하니까 다음날 일을 하려면 잠은 편하게 자자. 공간이 따로 되진 않고 한 공간에서 편하게 자자. 다리를 또 저렇게 붙여야 돼? 다리를, 네.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서로 만지거든요. 어머? 야, 이거 진짜. 스킨십이 시작되네. 왜? 마사지? 왜 만져, 아침에? 아니, 자꾸 못 만지게 하니까 마사지 해줄게라는 핑계로 자꾸 만져요. 뭐가 있었냐? 좋은 냄새나. 좋은 냄새나. 좋은 냄새인데. 네. 어머 어머. 그러니까 유나 그 스킨 냄새나 뭐 전날에 발랐던 냄새 있잖아요. 이런 게 좀 배니까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서 얘기 안 하는데. 아니 이상하게 안 볼게요. 유나 이제 가끔 이제 집에 안 들어올 때 스케줄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비계에다가 유나 옷 입혀놓고 이렇게 껴안고 자거든요. 너무 이상하다. 아니 맞아. 많이 이상한데? 아니 약간 강아지들이 주인 안 들어오면 그렇게. 분리불안증 있어서. 좋은 냄새나. 찐사랑이다, 찐사랑. 아, 채취까지 좋대.